디스패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호입니다. 드디어 미니 앨범 파트 2 러브 시너님 Right for Us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래 기다려 주신 만큼 꽉꽉 알찬 앨범으로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왔는데요. 미니 앨범 파트 2 러브 시너님 Right for Us의 타이틀 루즈는 섹시하면서도 감성 어린 저의 다양한 매력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묘한 매력을 전달하는 일렉트로닉 팝 트랙으로 사랑을 잃은 한 남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진짜의 나를 마주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호의 미니 파트 2 러브 시너님 Right for Us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호가 좋아하는 루즈의 가사 그리고 이유는 끊어버린 체인 아직 묶여있는데 이제 뭔가 서로를 이제 구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혼자서만 끊겨서 한쪽의 입장이 이제 계속 묶이고 얽매여 있는 그런 감정이 담긴 것 같아서 네, 그 가사가 좋습니다. 이번 미니 파트 2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그리고 이유는 가장 좋아하는 곡은 이제 아우트로의 엔드라는 곡이고요. 그리고라는 이제 어떤 뭔가 뒤에 이야기가 담긴 노래인데 저번 앨범과 이 앨범을 통틀어서 한 곡의 그 이야기의 진행을 다 담으려고 한 곡이라 네, 그 곡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미니 파트 2 작업을 하면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에피소드라고 하긴 뭐한데 이제 대부분의 곡이 이제 저번 앨범에 녹음이 돼 있었고 그리고 저번 앨범을 준비하기 전에 작업을 해놨던 노래들도 있고 그래서 작업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미니 파트 2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겼다. 네, 졌다가 아니라 이겼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위니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위니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많이 좋아해 주셔서 오히려 이제 다행이고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그래도 항상 저는 좀 아쉽고 더 뭔가 더 좋은 앨범을 준비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뭔가 아쉬움이 항상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욕심이 있고 항상 더 좋은 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이번 앨범 이후에도 항상 더 좋은 앨범으로 돌아오도록 노력을 할 거고 이번 앨범도 오래오래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호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디스패치 가족분들에게 저의 앨범을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루에 한 번 원호 루즈 들어주기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앞으로도 원호의 음악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호였습니다. 안녕!